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가 10년을 맞아서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비법 2주 연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 뇌속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오늘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김봉년 교수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정신과 의사시죠? 네, 정신과를 네. 전공했고요. 소아정신과를 추가로 전공을 해서 예. 지금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중에서 소아정신과는 별도로 또 합니까? 네, 정신과 전공의 과정이 이제 4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의를 딴 뒤에 레지던트 끝낸 네, 후에 끝내고 전문의 따고 2년의 추가적인 수련을 받으면 그 2년 동안 이제 소아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죠. 그걸 받고 나면 소정의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우리 아이들 뇌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좀 아십니까? 글쎄요. 이제 조금 뭐 조금씩 이해한다 그럴까요? 사실 뇌는 우주만큼이나 네. 신비의 아직 영역이고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소우주. 맞습니다. 예. 실제로 소우주고요. 예. 그 안에 연결 네트워크 또 그 각각의 신경세포들이나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의 상호작용 또 신경세포 안에서도 신경전달물질이나 다양한 소립자들의 상호작용들을 보면 정말 그거는 우주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뇌영상 기법이라든지 또 신경심리학적인 연구 방법론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객관화되고 또 신뢰성 있는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과거보다는 뇌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규명해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과학적인 발달이 그걸 많이 뒷받침하고 있죠. 그런데 네. 특별히 그렇게 남들보다 2년 더 해야 되는 소아정신과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으신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사실 정신과의 실제 임상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연구와는 또 약간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신과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더 이분을 일찍 만나서 도와드렸다면 이라는 아하.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예. 특히 만성화된 어려서 많은 게 결정된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청소년기 때 많은 정신질환들이 발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기 시기가 아주 격동의 시기이죠. 근데 그때 적절하게 교육하고 또 양육의 조건들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도와줬다면 발병을 막지 않았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는 제가 맞아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연구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을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옛 속담에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것처럼 그렇죠. 네. 어려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정신과뿐 아니라 커서의 건강도 다 좌우하는 것도 많을 텐데 특히 정신과적인 측면 뇌 발달은 더욱더 그렇습니까?
뇌의 발달 과정을 들여다보면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뇌가 어린 나이에 부분적으로 완성되지만 계속해서 변해가거든요. 하지만 일부 기능들은 특정 시기 동안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으면 예.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훈련을 소비해야지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을 예를 들면요. 36개월까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 발달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하면 그 이후에 언어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시키려면 5년 내지 7년이 더 소비가 됩니다. 오. 그렇게 어떤 발달 시기별로 그 아이나 또는 그 상호작용하는 예, 가족이 예. 성취해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적절한 시기에 이제 성취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상당한 많은 어려움들이 따라온다는 것이 우리 소아청소년 정신학에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일종의 결정적 시기군요. 예, 일종의 결정적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물들만큼 그때가 아니면 아예 발달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은 그 이후에 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라는 말보다는 예민기, 예민한 시기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거 하면 제일 좋을 시기. 맞습니다. 그런 바로 거. 그겁니다. 그때 네, 네. 그걸 도와주고 그 훈련을 그때 하고 그 경험을 그때 하면 가장 훌륭한 성취를 하게 되는 그 시기.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죠.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네. 그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네.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조금씩 갖기 위해서라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네. 어렸을 때부터 발달하면서 커가면서 뇌가 어떻게 돼가는지 이걸 조금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첫 출발부터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게 많아요. 환경적으로 변화하는 게 많아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마다 이제 곤혹스러운 게 예. 사실은 수치를 요구하십니다. 유전이 몇 퍼센트냐, 예, 예, 예. 환경이 몇 퍼센트냐. 손에 딱 잡히게 네. 해주셔야지. 하지만 그거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5대 5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자폐증 같은 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8대 예, 환경적 요인 2라고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통계적 수치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아이들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뇌가 왜 이렇게 신비로운가를 들여다보면 바로 유전적인 요인, 즉 부모에게서 받아서 타고난 부분과 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롭게 교육받고 새롭게 훈련받아서 획득된 부분이 예. 결국에는 뇌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즉 뇌는 그러므로 유전과 환경이 결합되어 있는 그거를 잘 훈련시킬 수 있다면 그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도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건? 유전자가 발현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아하. 유전 발현의 조절은 환경적 자극에 의해 결정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내가 부모에게 굉장히 좋은 운동 유전자를 갖고 받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 자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운동에 대한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제한된 자극만을 받게 되는 네, 교육 네.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면 나의 훌륭한 유전적 소인 중에 하나인 운동 유전자는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죠. 우리 흔하게 말하는 뭐 당신 닮아서 머리가 나빠서 그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말이군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양육되고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맞아요. 많은 부분 달라지고요. 네.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아이가 조금 더 좋은 발달을 할 수 있게 좀 더 다양한 자극들을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주질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시는 건 좋은데 서로 내 탓, 네 탓하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결국. 어려서 공부 잘 못했는데 네. 아, 우리 아이는 공부 얼마든지 잘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무슨
뇌의 이 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 좋은 약 먹이고 무슨 뭐 좋은 음식 먹이고 그걸로 되는 겁니까?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자극을 잘 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상의 기적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요. 예. 우리 많은 어머님들께서 좋은 학원을 다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좋은 선생님 찾아다니십니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또 어떤 좋은 교구를 사서 네. 무슨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네, 네. 특정 교구를 사서 애를 두 살 때부터 훈련시키면 창의성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광고, 상업적 광고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 현혹되시는, 거기에 빠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러한 일시적인 자극이나 어떤 일시적인 경험만 갖고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일상의 기적이란 말을 쓰고 싶은데 예. 매일매일의 생활이 중요하다.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즉 예를 들면 부모가 아이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의 기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좋아하는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때 좋은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네, 네. 이런 일련의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상적 활동들을 통해서 성취를 하는 것이지 아이의 의도나 아이의 의지나 아이의 관심사와 무관하게 부모가 선택한 좋은 교구나 좋은 선생님은 결국엔 일시적인 자극밖에 되지 못합니다. 돈은 몇 천만 원을 쓰실지 몰라도 예. 성취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불행히도. 그 자극도 그게 제대로 된 자극이나 될까요? 그렇죠. 아이가 싫은데 억지로 앉아 있으면 그게 자극이 되겠습니까? 그겁니다. 아이가 예. 원하지 않는 자극은 사실은 아무리 그것이 그 자극 자체가 훌륭하고 그 교육 내용이 훌륭해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결코 그러니까요.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오랫동안 성취에 연결되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좀 심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뭐 좋다는 교재, 뭐 좋다는 학원, 좋다는 선생님들 막 찾아서 돈 들여가며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자기 아이는 인간인데 네. 인간이 아니라 무슨 기계나 로봇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의 돈을 들여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얼만큼의 인풋이 들어갔으니까 얼만큼의 아웃풋이 나올 것이다. 기대하시죠. 그건 기계나 로봇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뇌발달에서 보면 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 뭔가를 자기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자유의지. 이미 만 2세 반에서 3세 때 형성됩니다. 그래요?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런 의지나 욕구에 반해서 어떤 거를 강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과 24개월 된 아이들도 예.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생깁니다. 생겨요. 아이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거, 내가 옛날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아이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그걸 아이를 통해서 성취해야 되니까 아이한테 강제하고 아이의 자유의지를 꺾어서라도 그걸 성취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차분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뇌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신다고 그랬죠? 예.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아이랑 노세요. 놀면 돼요? 놀아서 걔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럼 그 아이 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그 아이와 나와의 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를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무너무 보람되고 행복해집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큰 질문으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전 놀랍습니다. 한 두 살 반, 세 살이면 네. 자유의지가 형성된다. 형성됩니다. 네. 아니, 그 피덩이 어린 그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자유의지가 생길까? 그렇죠. 그러면 두 살 반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두 살 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뭐 그 핏덩어리 100일도 되기 전 이때부터 서서히 커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은 물론 그 아이가 어떤 인지적인 또한 언어적인 그리고 행동 조절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이제 획득이 돼야 되는데요. 가장 초기에 18개월 내지 24개월까지는 물론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예, 예. 그건 확실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지는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양육자가 없으면 아이는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인간 아기의 특징입니다. 어떤 동물도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송아지나 망아지 맞습니다. 다 걷고 바로 걸어서 젖 물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어른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18개월까지는 거의 의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존성을 통해서 아이들은 애착을 얻게 됩니다. 그 애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세상을 보는 신뢰감을 얻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을 잘 가진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이인가 보다. 네.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 그게 확장돼서 세상은 살만하고 괜찮은 곳이구나라는 세상에 대한 믿음까지 사실은 얻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아이가 18개월 동안 일단 해야 되고 예. 그게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부정적인 정서의 조절, 분노 감정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서들을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획득된 뒤부터 그 아이들은 이제 세상을 탐색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움직여도 이제 드디어 되겠구나. 움직이기 시작하죠. 뛰기 시작하고 예, 예. 걷기 시작하고 12개월부터 걷고 18개월 때는 거의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 세상을 탐색하는 힘을 애착을 통해서 얻고요. 세상을 탐색하게 되면서부터 자유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묘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생겨요. 굉장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게 남녀차로만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칼을 잡는다. 예.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잡는다. 예.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차만큼 개인차도 중요하다. 어떤 남자애들은 인형을 잡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여자애들은 칼을 잡고요. 그러면 그걸 절대로 남녀차라고 하는 스테레오티피, 편견에 휩싸여서 그걸 막지 마십시오. 칼을 잡는 여자아이들은 칼을 잡고 싶어서 잡고 그 자유의지가 성취되는 방향으로 크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생긴 거죠, 그게? 그게, 그건 제가 볼 땐 정말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이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까지를 유전자로 설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그때 칼을 잡은